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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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날이 화창하지 않은 어느 봄날, 나는 촬영을 잘못했다. 여느 때와 같이 눈을 뜬 나는 뭐? 일어났다. 어쩌라는 거야? 아이고, 안녕, 올리브들. 그렇다. 이 나무는 올리브 나무다. 가짜잖아. 아주 귀엽게 생겼죠? 아유, 목소리 더러워. 우리 리브를 봤으니까 우리 추를 보러 가야 할 시간이에요. 날씨 참 좋죠? 우중충하구만이. 사과나무. 맞아요. 추는 우리 상추였어요. 왜 저래 진짜. 참고로 무공예입니다. 저는 이 상추를 볼 때마다 봄이 왔음을 실감하곤 해요. 이것들을 다 뜯어다가 밥을 비벼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요? 잔인한 새끼. 그렇지만 오늘은 무파마를 끓여보려고 합니다. 자, 준비물은 파는 파. 지 혼자 씻고 있네. 가만히 있어보자. 이거를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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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쓸자. 이제 계란을 까야 되는데 좀 지루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삼행시를 한번 준비했습니다. 무. 무진장 먹고 싶다. 파. 오. 파 넣어서. 어? 마. 맛있게. 이런 비용,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? 죄송합니다. 안녕. 자, 이렇게 재료 준비는 끝이 자, 났습니다. 이렇게 물이 끓기 시작하면 스프를 넣을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. 이렇게 다 벌려놓고 한 번에 수증기 때문에 그 겉에 달라붙는 거 알죠? 그거 알죠? 나도 알아요. 그거 나중에, 나중에, 나중에. 이렇게 하나도 남김없이 탈탈탈 털어준 다음에 면을 넣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. 그건 너. 그거 안 넣으면 부자인 줄 알아. 여기서 고추는 먼저 넣도록 할게요. 살짝 있게. 여기서 기호에 맞춰서 넣고 싶은 분들은 캡사이신을 한 바퀴 돌려주시고요. 응? 사과. 아, 이건 후추입니다. 네,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그 라면 맛있게 끓이는 포인트가 뭐냐면요.
그 면을 들어 올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어? 완성! 예! 자, 그럼 이제 라면을 담을 그릇과 아까 썰어놓은 파, 계란을 준비합니다. 라면을 쫄쫄쫄쫄쫄쫄 붓고 계란이 누울 자리를 펴놓습니다. 그리고 그 위에 노른자를 싹 올린 다음에 껍데기는 버려줍니다. 가만히 있어보자. 이제 파를 다 흘리고 난리 났네. 그래도 사진은 찍어야 되니까 저 노른자 위에 파는 조금 그렇지 그렇지. 이렇게 노른자 위에 있는 파까지 다 걷어내고 나면 짠! 완성! 맛있겠죠? 극혐. 제 아까 후첨 분말 소스를 이렇게 싹싹싹싹싹싹싹싹싹싹 뿌려놓으면 흰자가 돌아온 것 같죠? 아니에요.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. 저 근데 제가 실수한 게 있는데 노른자를 터뜨려버렸어요. 녹화가 눌러져 있는 줄 알고. 근데 어차피 잘 됐어요. 왜냐고요?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 라면을 뜨고 지 혼자 처먹었거든요. 근데 라면이 진짜 맛있었어요. 저 국물에 있는 파를 떠먹을 때 진짜 맛있었거든요. 밥도 말아서 처먹었어. 진짜 추천해드리는 레시피니까 한번 드셔보세요. 아무튼 이렇게 다 먹고 싹 이렇게 깔끔하게 치우고 끝이에요. 다음날 저는 파에 저주가 걸렸는지 엄마가 파를 너무 많이 가지고 와서 눈물을 흘리며 열심히 썰었다고 합니다.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좀 눌러주세요. 진짜 끝.